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스티븐 애쉬 감독이 결국 경질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브루클린 차기 감독으로 현재 징계를 받고 있는 임의 우도카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또한 전 유타 감독이었던 퀸 스나이더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션막스 구단주는 최근 반유대주의 영화를 SNS로 홍보하여 논란이 된 카이리 어빙에 대해 문제를 더 키우지 않게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브루클린은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네요. 현재 FA 신분인 드와이트 하워드가 골스 압류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케본 루니와 제임스 와이즈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는 드와이트 하워드라고 덧붙였네요. 와이즈먼의 멘토가 되어주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는 NBA 75인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없었을 때 농구를 그만두고 싶었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말했네요. 줄리어스 랜들은 사람들이 왼손잡이 선수들에 대해 항상 왼쪽으로만 드립을 칠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신도 오른손잡이 선수들은 오른쪽으로만 드립을 칠 것이라 똑같이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자 파울을 유도하다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한 디에런 팍스가 골멍 진단을 받은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구조상 데미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 예상보다 빨리 복귀할 것 같다고 하는군요. 복부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던 게리 페이튼 2세가 11월 15일 샌안토니오전에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올랜도, 샌안토니오가 다음 오프시즌 비제한적 FA가 되는 그랜트 윌리엄스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연봉은 아마도 17에서 18밀리언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 예상하네요. 아마존과 애플이 NBA 중계권을 위해 입찰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